아침부터 취업지원서를 작성하는 손길들이 바쁩니다. 새해에도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는 구직자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일자리 박람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힘찬 말처럼 취업과 창업 준비에 열심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가끔은 해외로 눈을 돌려보시는 것 어떨까요? 국내 최대 규모의 지구촌 일자리 박람회가 열리는 현장으로 직접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과 딱 맞는 직장은 어디에 있을까? 159곳이나 되는 세계 다양한 나라의 기업 정보를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보는 모습이 사뭇 진지합니다. 이곳에서 많은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 채용을 한다고 들어서 한번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평소에 외국이나 외국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제가 중문과에서 중국 쪽에 취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게 됐습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동, 아프리카까지 해외 유망 기업의 문을 두드리는 취업 준비생은 물론 한국 시장 진출을 노리는 외국 기업들의 인재잡기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운영하는 의료건강센터도 이번 창업대전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There is a big opportunities for South Korean nurses and South Korean physicians and doctors. We are offering these vacancies for South Korean. And we are doing interviews in our booth and we are meeting with agency recruitment agencies. 방문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곳은 국내외 190여 개 회사가 끼와 상상력을 선보인 해외 창업 쇼케이스 현장이었는데요. 특히 사전 심사를 통해 선별된 15곳 회사의 스타트업 경진 대회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도 한 곳을 방문해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게임과 운동이 결합된 기발함에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뭐 비만이랄지 성인병,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모든 전 세계 가정들 또 학교들에서 쓸 수 있을 거다. 저희는 이제 이미 또 몇 번 타진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오늘 이제 외국인들 많이 오신다고 그러셔가지고 좀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해외 진출에 성공한 선배들의 알짜배기 노하우와 글로벌 기업에 취업한 뒤 효과적인 경력 관리 비법도 전수받는 등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참석자들의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다양한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최근에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창업에 대한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취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그 전 단계인 해외 인턴에 대한 프로그램을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를 향한 젊은이들의 도전이 꼭 이뤄지길 기원합니다.